자, 그러면 229장 바람과 안개의 대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망이 동쪽의 큰 바다로 가려다가 마침 동해의 바닷가에서 원풍을 만났다. 원풍이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요? 큰 바다로 갑니다. 못하려고요. 큰 바다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거기에서 놀고자 합니다. 아, 참 재미있는 동기네요. 네. 일단 중국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가 이제 바다의 대표고요. 물론 뭐 남진아해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쪽 남쪽 그쪽 부분은 이제 남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저 바레만 위쪽은 뭐 북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동쪽에 바다가 있죠. 네, 그래서 동유수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뜻입니다. 동유수. 중국의 강물은 기본적으로 다 동쪽으로 흐릅니다. 물론 뭐 방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뭐 동서남북 다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굽이굽이 가다 보면 만굽이 가다 보면 다 동쪽으로 흐른다 해서 동유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5월 다는 날 동유수에 뭐 머리를 감고 뭐 그러면 뭐 흰머리가 안 생기고 이런 그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동유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좀 드물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강물이 다 동으로 흐릅니다. 동해라고 하는 말이 예, 중국에서는 거의 뭐 바다라고 하면 동해가 이제 바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풍이라고 하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역시 또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망이 바다를 보러 가는 이유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신기해하는 거죠. 이걸 이제 도의 비유로 생각을 한 거죠. 도가 이렇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도에서 놀고 싶습니다. 이 자질구레한 이그 세속을 벗어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줄지 않는 그 막막한 대해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싶다. 예, 이런 포부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자 원풍이 물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성인의 정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인의 정치에 대해서 순망이 대답을 합니다. 순망은 이제 그 육지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지의 어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성인의 정치는 공무를 시행할 때는 실정에 맞게 하고 인재를 뽑을 때는 재능에 맞게 하며 직무에 관련된 정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할 일을 수행하고 행사와 법령을 스스로 실천하게 하면 천하가 교화되어 손짓 눈짓만 해도 사방의 백성이 모두 모여드니 이것을 성인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정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이루어져도 정말 훌륭한 정치죠. 이건 성인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자 덕 있는 사람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원풍이 이 바닷가에서 노는 마치 그 어부와 같은 식견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풍이 순망에게 그큰 대륙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덕인은 편안히 있을 적엔 아무 생각이 없고 행동할 적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덕 있는 사람이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이롭게 돼야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해야 편안해 합니다. 마치 저 미륵보살 같은 사람인가 봐요.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듯 초연하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갓난아이가 어머니를 잃으면 막 울고불고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초연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미를 인식할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네. 어머니를 잃어도 그냥 초연해.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듯 멍해 보입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멍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 가는 길도 그러고 많이 다니던 길도 어떤 때는 간혹가다 그래요. 갑자기 뭐 날이 어두워진다거나 그러면 내가 가던 길이 어디였지? 멍한 때가 있는 거죠. 초연하고 멍하다 그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초연하고 멍해.
만물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벗어나 있는 태도죠. 예. 마음에 뭐 이렇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예. 어머니를 잃어도 초연하고 길을 잃어도 멍하다 그 말이죠. 몽롱해요. 재물을 여유 있게 쓰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이게 행복한 상황이죠. 예.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복잡해져요. 모르면서 쓰는 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에서 돈을 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쓸 때가 제일 행복한 때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예. 그건 서로 복잡해져요. 그때가 가장, 백성들은 그저 어머니가 필요한 돈을 주면은 그 받아서 쓰는 아이들처럼 살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죠. 이건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옛날 2500년 전에 이 봉건 시대는 백성들을 아주 어린이처럼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 민주 시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민주 시민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음식을 충분하게 먹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하는 것을 덕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지, 그걸 어디에서 나왔다, 이걸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어와가지고 이걸 당신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를 모른다, 이걸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이건 덕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나는 힘들게 이걸 어렵게 노동을 해서 벌어왔지만 마음껏 먹으라고. 자식들 앞에서 내놓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게 덕인의 마음이지. 야, 이거 어서 내가 이거 벌어온 줄 알아? 뭐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져서 뭐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도 이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되면 전혀 음식이 맛이 나지를 않겠죠. 돈을 써도 제대로 쓰는 맛도 안 나겠고. 네. 신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성인, 덕인, 신인. 이세 가지를 지금 나누어서 지금 물어보겠네요. 최고의 신인은, 이건 이제 약간 좀 신비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빛을 타고 올라가서, 빛을 타고 올라간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주석을 보니까 1월의 빛을 거꾸로 올라탄다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1월의 빛을 올라타는 것인지, 하여튼 참뭐 빛을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 형체가 없어져 버리니 이를 허공을 비춘다고 한다. 타고난 명을, 거기 보니 그 주석에 또 재밌는 말이 하나 있네요. 쇠나 돌 속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햇빛, 달빛 속에 걸어도 그림자가 없다. 이게 그림자가 없는 투명인간. 네. 투명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유령을 말하는 것인지, 아무튼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육신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존재, 또는 영혼적인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고난 명을 다 하고, 티 하나 없이 성정을 깨끗이 간주해서 천지가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의 복잡한 일거리들이 사라져버리며 만물이 본래의 성정을 회복하게 되니 이것을 어둑어둑하게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성인의 정치는 그나마 좀 알기가 쉽고, 덕인의 정치에 대해서도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걸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신인은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뭐 빛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만물과 뒤섞여서 어둡게 섞여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신비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풍 순망은 자연현상을 의인화한 것으로, 원풍은 작은 바람, 순망은 자욱한 안개를 뜻한다. 그래서 바람과 안개의 대화로 바꾸었다. 성인과 덕인, 신인의 세 단계로 도의 경제를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소유유편에서는 지인은 몸이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과 여기에서 성인, 덕인, 신인 이 세 개념이 서로 잘 대비가 된다. 예. 성인은 인위적으로 남을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덕인은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단계고요. 신인은 현명한 도와 합일되는 경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깊이를 달미하면서 도의 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원풍과 순망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30장 그릇이 되려면 본성을 이뤄야 한다. 아이러니죠. 네. 그릇을 이루면 본성을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가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뭔가 하나의 그릇을 이루려면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백 년 묵은 거목을 베어서 제기를 만든다. 이 노자하고 장자에서는 또 나무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표합니다. 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당시에 뭐 모든 도구나 뭐 땔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무를 통해서 아마 마련을 했을 것이고 또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도 역시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사르니까 아마 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다른 사상의 비유에 볼 때 비교해 본다면 이 나무에 대한 관심은 특히 도가에서 많이 보입니다. 노자도 마찬가지고요. 장자에서도 뭐 거대한 뭐 신목에서부터 해가지고 나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 이 도가들이 즐겨 거쳐 했던 아까 깊은 산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수백 년 묵은 거목을 배워서 제기를 만듭니다. 이게 제기를 왜 들었느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얘기죠. 얘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제기. 그래서 그 노노에서도 공자가 그 호련이라고 하는 제기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그 제기. 그걸 이제 가장 인간 중에 뛰어난 그릇을 이제 호련에 비교한 장면이 나오죠. 네. 뭐 다분히 그 논어를 의식한 그런 귀절일 수도 있어요. 그 공자가 호련을 높이 평가했던 그걸 의식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호련을 좋게만 얘기를 했는데 장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런 호련과 같은 좋은 제기를 만들려면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묵은 나무를 베어내야 좋은 제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당연한 이야기죠. 몇십 년 묵은 나무 가지고는 좋은 제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크고 좋은 제기. 오래 묵은 몇백 년 묵은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또 수십 년 동안 잘 건조시킨 다음에 장인의 솜씨로 수많은 나뭇가지를 쳐낸 다음에 좋은 제기 몇 벌 정도 만들 겁니다, 아마도. 네. 그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문제를 삼는 거죠, 도가에서. 그냥 뭐 제기라고 하면 음식을 담으면 그만인데, 하다못해 뭐 연꽃잎을 잘 따다가 거기다 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꼭 호련과 같은 제기가 꼭 필요하느냐. 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그릇이 중요하냐. 네. 근데 육아에서는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죠. 네, 그릇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논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화로 상망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보시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크게 양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양이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선생님 저렇게 양을 꼭 매달마다 잡아서 양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그건 그렇지가 않네. 나는 그 예법을 사랑하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공자나 유가 사상과 약간 노선이 달라지게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가 사상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타산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명분과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유가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유가는 당연히 도가와 비교하면 형식적이고 명분적이고 그러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울긋불긋하게 장식까지 마치고 나면 남은 짝투리는 도랑에 버립니다. 소중히 모시는 제기그릇과 도랑 속에 버려진 짝투리를 비교해보면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는 차이가 있으나 남으로서의 천성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나무는 지 멋대로 뿌리를 받고 하여튼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 잘라내가지고 예. 인간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무를 벨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필요한 정도만큼만 벤다면 모르거니와 나무 전체를 다 베가지고 그걸 제기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관점만 너무 고집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하나의 같은 어떤 그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수많은 그 부산품들이 부산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를. 예. 도척과 증삼과 사추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도척은 도둑놈이고 증삼은 뭐 아주 그 덕행이 뛰어난 특히 효행이 뛰어난 인물이고 사추는 의로운 충신이죠. 증삼과 사추에 대해서는 175쪽에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의 천성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예. 한 사람은 도둑질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각자 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성을 잃은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는 제기가 되고 호련과 같은 멋진 제기가 되고 하나는 쓰레기가 된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예. 이 비유가 적절할지 이 유비가 적절할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예, 장자의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타고난 천성을 잃는 데에는 대략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 아, 아주 체계적입니다. 장자사상은 가만히 읽어보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첫째, 울긋불긋한 오색이 눈을 어지럽혀 눈을 흐리게 하고 둘째, 듣기 좋은 오음이 귀를 어지럽혀 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셋째, 향기로운 오취가 코를 쏘아서 코가 막히고 골치를 아프게 하고 넷째, 감미로운 오미가 입맛을 버려놓고 다섯째, 자기 마음에 맞고 안 맞는 취향을 가지고 사물들을 가리다가 이 주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객관세계를 어지럽힌다는 말이죠. 본 마음을 어지럽혀 천성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삶을 해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음, 오미, 오덕, 오취 이런 것들은 다 좋다고 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난 음식 좋고 좋은 의복 좋고 뭐 다 좋아하는데 이게 삶을 해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참 아이러니한 그 말이죠. 이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의 어떤 그 명품의 생산과 명품의 생산에 뒤따르는 그 착취와 공예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장자의 이 말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2500년 전보다 현대에 와서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결국 명품이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삶을 해치는 학설에 양준하 묵적은 애를 쓰면서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여기고 있다. 예.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를 얻었다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꽉 막아놓고 있으면서도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비둘기나 올빼미가 새장 안에 갇혀 있어도 돌을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듣기 좋은 음악, 맛난 음식, 그리고 아주 멋지게 장식한 의복, 장신구 이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꾸로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벌써 2500년 전이지만 그런 부작용의 문제, 그런 반작용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통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장자사상의 어떤 통찰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맨 아랫단락을 볼게요. 이로움이나 명예를 구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자신의 천성을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삼이나 사추 같은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명예를 구하다가 목숨을 바쳐요. 충신열사라고 하는 사람들, 충신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친 그 왕조가 또 그만한 가치나 역할을 했던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참 아이러니를 많이 느낍니다. 네, 아이러니를 참 많이 느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신의 천성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무슨 뭐 왕이니 뭐 충성이니 뭐 인의예지니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충효 인의예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타고난 천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효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천성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걸 기준에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뭐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뭐 비유로 들어서 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을 다 100점을 맞고 서울대를 가라고 만들었을 때 예, 그게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안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점 다 맞을 수는 없고 물론 100점 다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서울대학을 다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안 되는 걸 가지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빗나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환상 같은 걸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몰아치려고 하는 거죠. 서울대에 가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달려봐야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차라리 예, 천성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BTS의 삶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BTS라는 것도 참 운이 좋고 여러 가지로 그 참 잘 그 본인들의 재능과 더불어서 맞아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뭐 한 아이돌이 한 100팀이 데뷔를 한다 그러면 한 팀도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또 루저가 되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즐기는 차원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경쟁체계 속에서 뭘 올로와 나승의 그런 게임을 벌일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예, 욕망의 그 노예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문제 제기는 좀 근본적으로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좀 대단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명리를 구하다가 요절하는 것보다 자신의 천성이나 적성에 따라 마음껏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때 인류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죠. 설령 배가 고프더라도 행복한 거죠. 그렇죠? 배가 고프는데요. 예? 배가 고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거죠. 예. 예. 밥을 못 먹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밥을 못 먹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좀 좀 정부 기관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세금 같은 걸 좀 혜택을 좀 주어가지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수한 그런 그 뭐랄까 자신의 그 적성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데 쓰는 그런 예산은 조금 이렇게 좀 돌려서라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예술인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뭐 꼭 필요한 일인데 뭐 후계자가 없어서 뭐 이런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만 그 문화가 건강해지게 정말 세계적인 한류 문화가 될 수 있지. 그냥 뭐 반도체나 만들고 뭐 저기나 해가지고 상품만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면 아마 그 다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 거라는 거죠. 네. 유교에서는 이들 명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거 좀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죠. 뭐 이걸 유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뭐 이건 정치가들이 이제 하는 정치꾼들이죠. 정치꾼들이 예나 지금이나 예, 명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지. 뭐 유교 자체에 꼭 이것이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가르침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공맹의 가르침을 이용하려는 현실적인 정치꾼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예. 결국 오색, 오성, 오취, 오미란 달콤하게 인간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명리를 비유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색깔, 컬러풀한 색깔들을 뭐 사람들 다 좋아하죠. 예. 우중충한 색깔보다는 컬러풀하게 아주 뭐 다섯 가지 색깔을 잘 섞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특히 이 옛날은 이게 물감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색을 물들여 입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옷감이 천하고 염료가 천한 것이 아니에요. 흔한 것이 아니고 예. 염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색으로 물들여 입을 정도면은 이건 귀족이나 왕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색이란 색채를 써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장식을 말하고 오성이란 청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소리이며 오취란 후각을 즐겁게 하는 향기이고 오미란 미각적으로 맛있게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다 감각적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네, 감각적 욕망.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색, 오미 이것들은 그냥 요새 말로 바꾸면 저는 명품이라고 바꾸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명품이죠, 명품. 다 잘 만들었어요. 뭐 예술가들이 설계하고 예술가들이 다 치장을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예. 근데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너무 턱없이 비싸니까. 예. 취하고 버림이란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주관적 취향을 말한다. 모두 감각적 쾌락과 주관적 만족을 비유한 말들이다. 사람은 당연히 감관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운 장식과 듣기 좋은 음악과 맛난 음식 그리고 좋은 명품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쾌감에 중독되어 꾸미지 않은 천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리를 듣지, 이건 자기 개인의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강요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죠. 예. 명품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가져다 주는 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거죠. 빈부의 격차 문제, 불만족의 문제, 예, 불쾌감의 문제, 공해의 문제, 그리고 그 명품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로부터 다 착취해가지고 원료를 만들고, 예, 기업가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선전을 통해서 부풀리고 인간의 욕망을 계속, 예, 부풀려 버리는 거죠. 차분하게 자신의 본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선처럼 부풀려진 욕망을 부축해가지고 엄청난 거금을 내고 사도록 만드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돈은 자신들의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예, 지배하는 거죠.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명품의 세계죠. 명품이 구현하는 세계죠. 자, 그 다음에 31장. 제왕의 돈은 하늘을 본받으니 이다. 네. 하늘의 도가 음행하지만 한쪽으로 쌓아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물이 이루어지고 제왕의 도가 행해져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법이 없으므로 천하가 귀해한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네. 제왕이 이 세상을 다스려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법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왕은 천하가 다 자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쌓아둘 것도 없어요. 원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인의 도가 실행되어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법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신복한다.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이치에 밝고 성인의 경지에 통달하며 제왕의 덕에 두루 통하니는 백성들 스스로가 행하게 하니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물이 조용히 안정된다. 조용하고 담담하며 고요한 무유의 경지는 천지의 근본이자 도덕의 극치이다. 도덕의 극치는 조용하고 담담한 것이랍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인 듯 하지만 가장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네, 도덕의 극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조용하고 담담한 거지 뭐 거기에 떠들 것도 없고 뭐 잘났다고 뭐 잘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예. 뭐 인자하다고 칭송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예. 조용하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걸 흐뭇하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게 도덕의 극치죠. 멈추면 마음이 텅 비게 되고 비우면 채워지며 제대로 차면 질서가 있게 된다. 마음이 텅 비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제대로 이루어진다. 예. 텅 비운 상태에서, 예, 텅 비운 상태에서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예, 이것은 제대로, 예,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고요하면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 일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책무를 완수하게 된다. 무위하면 유유자적하고 유유자적하면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으니 잠수하게 된다. 예. 요새 식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예, 상승되어 가지고 뭐 질병에도 강하고, 예, 당연히 잠수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면 고려시대에 아까 37세라고 했던 거 39세 귀족들이, 근데 가장 오래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승려계층입니다. 승려. 고려시대 승려계층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요. 왕보다도 더 높아요. 네. 그게 어쩌면 유유자적하고 무위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고려시대 승려는 사실은 대부분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을 수가 있어요. 뭐 현실적인 부담감 갖지 않고 뭐 물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예, 배가 고를 염려도 없으니까 산 중에서 좋은 산 중에서 뭐 유유자적하고 예, 그러면은 뭐 오래 살 수 있겠죠. 만물의 근본은 조용하고 담담하며 고요히 무위하는 상태이다. 이 근본에 통달하여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요인국마 같은 상황이 된 것이고 이 근본에 통달하여 신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순과 같은 신화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요순 인근은 이제 아주 좋게 평가를 했네요. 이 근본을 강직한 채 세상에 처하면 현성소왕의 도가 된다. 이 현성소왕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기 그 주석에 나와 있죠. 성인의 덕을 지녔으나 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무명의 성인을 현성이라고 하고 왕의 덕을 갖고는 있으나 현실에서 왕의 지위를 얻지 못한 무관의 왕을 소왕이라고 한다. 왜 현성소왕이라고 했느냐면 검을현힐소자입니다. 검을현힐소 검다희다라는 것은 무채색이죠. 무채색. 무채색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현실적으로 지위나 권세를 갖지 못했음을 비유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색으로 치장을 해야 이게 귀족이고 왕이고 그런 것이지 색깔이 컬러풀할수록 이제 신분이 높은 거죠. 근데 검은 옷, 흰 옷 이건 무채색이고 우리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백의민족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흰 옷을 좋아하긴 하죠. 그러나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다 평민이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점도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이래지면 때가 많이 가서 더러워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청결한 또 그 우리 저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청결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흔해서 그렇지 뭐. 아,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 제가 조금 뭐 살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중국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청결하고요. 네, 흰옷도 잘 간수해서 잘 입고. 일본 사람들도 물론 깨끗하긴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의복은 더 깨끗하게 입는 것 같아요. 네, 더 깨끗하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청색 옷을 입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대요. 동쪽 그 오행방위에 맞춰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흰 옷을 우리 백성들이 선호를 했다는 거죠. 네. 아마 그건 우리 민족성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결하고 흰 옷을 좋아하는 깨끗한 민족이죠. 아무튼 현성소왕이지 중국에서는 근데 흰 옷을 안 입습니다. 검은 옷은 입는데 흰 옷은 안 입는 거예요. 상복이고 네, 흰 옷은 잘 안 씁니다. 특히 그 뭐 추구이금 같은 거 이렇게 또는 뭐 세뱃돈 같은 거 주고 할 때 흰 봉투에는 절대로 안 씁니다. 흰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는 거는 이제 조의금이나 그런 흉사에 이제 그 쓸 때나 흰색을 쓰지 중국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통 경사에 이렇게 추구의금 같은 거 낼 때는 빨간색을 씁니다. 색깔 있는 봉투에다가 그래서 흰색은 그 상예와 또는 장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쓰는 색깔로 되어 있죠. 일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살아본 적은 가까이 있으면 또 들을 것 같고 좀 사실 잘 몰라요. 일본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거의 안 있죠. 남자들도 훈도시 입고. 그렇죠. 예. 예. 평민들은 뭐 그랬겠죠, 뭐. 예, 평민들은 뭐, 예, 거의 뭐 의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을 거예요. 예. 예, 습하고 덥고. 예.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뭐, 이건 뭐, 뭐 아주 뭐, 저 물론 밑바닥에 있는 그 뭐 쿨리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여름에는 뭐 그냥
말하자면 뭐 팬티만 한 장만 입고 있는 정도로 지내다가 날이 추워지면 하나씩 하나씩 입기 시작하는 거죠. 겨울이 되면 이제 잔뜩 껴 입고 또 다시 봄이 따뜻해지면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죠. 요새는 뭐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의복을 좀 정제해서 잘 입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자, 아무튼 검은 색깔의 성인이요, 흰색의 왕이다라는 말은, 예, 현실적으로 아무런 지위나 명성이 없는 성인이요, 왕의 덕을 갖추기만 한 사람. 성인의 덕을 갖추기만 했고, 왕의 덕을 갖추기만 했다는 것. 현성소왕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채택됩니다. 장자가 맨 처음에 쓴 말인데, 이 말이 중국 그 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과 관련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공자의 지위 문제입니다. 공자. 공자는 맹자도 말했다시피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했어요.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사상에 의하면 성인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게 유가사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무슨 뭐 왕이 된다고 입후부하는 것이 아니라 입후부에서 뭐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연히 떠받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성인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유가의 기본 논리거든요. 근데 공자는 전혀 아니에요. 논어를 보십시오. 전혀 아니에요. 공자 스스로 수레를 타고 뭐 요새식으로 말하면 부직운동을 하러 다닌 거죠. 나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가서 조금 뭘 할만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떠납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또 그 제후를 만나고 대부를 만나가지고 또 자신의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저 경륜을 이제 좋게 말하면 경륜을 삐려가는 거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부직운동을 하는 거죠. 여전히 돌아다니기만 할 뿐 공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경륜을 또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필요했는가 또 공자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유가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학사에서는 수많은 유교의 학자들이 천재적인 학자들이 있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왜 공자가 왕이 못 됐어요? 반대 아닙니까? 예? 어떻게 써요? 어떻게 왕을 거꾸로 성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부하는 말이 그렇죠. 그게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갭이 커요. 네. 아무튼 그 원래 그 유교의 논리와 공자의 일생은 전혀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현성소왕이에요. 그래서 장자에서 가져다가 유학사에서 씁니다. 현성소왕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성왕으로서의 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예, 무관의 제왕이요 무관의 성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대의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걸 얼버무린 거죠. 아무튼 그 공자의 논어를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교의 본래의 논리, 유교의 본래의 그 의도와 또 공자의 일생이 어떻게 매치가 되며 어떻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교는 원래 그래요. 이상을 제시하고 이상에 따라서 살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없다고 강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도교는 또는 도가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예. 자, 현성소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장자가 맨 처음 쓴 말인데 공자의 그 뭐랄까요
성인 공자가 왕이 되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유학사에서 이 개념을 가져다 썼다는 거죠. 이 근본을 가지고서 정치에서 물러나 강호와 살림에서 한가로이 놀리면 제야의 은군자들이 신복하고 이 근본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아가 다스리면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천하가 통일된다. 가만히 있으면 성인이 되고 움직이면 제왕이 되니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죠. 네.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존중을 받고 멋을 부리지는 않지만 천하가 그와 아름다움을 다툴 수가 없다. 저 천지의 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를 대종이라 부르니 이는 하늘과 화합하는 자이며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 사람과 화합하는 자이다. 사람과 화합하는 것을 인간의 즐거움이라 하고 하늘과 화합하는 것을 하늘의 즐거움이라 한다. 네. 장자가 말했다. 돈은 나의 스승이니 만물을 뒤섞지만 거스르게 하지는 않다. 이게 뒤죽박죽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물들을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거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살고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은택이 만세에 미치지만 인자하려 하지는 않아요. 은택이 만세에 미치죠. 이대로 그대로 이 생태계가 보존이 돼. 그러나 인자하려 하지는 않아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먹이사슬 관계가 있어요. 그 인자하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어떤 특수한 경우를 보면 뭐 풍수, 재해, 전염병 뭐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생겨나요. 인자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두고. 또 어떤 경우 보면 인간들끼리 전쟁도 일으켜가지고 막 죽이고 살려고 그러죠. 그걸 인자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인자하려 하지 않은 점 있다는 거죠. 태고보다 오래되었지만 장수하려 하지 않으며 천지처럼 덮어주고 실어주며 만물을 만들지만 재주 부리지는 않는다. 그걸 가지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재주 피지 않는다. 이것을 하늘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살아있을 때는 하늘처럼 행동하고 죽을 때는 사물과 함께 변화한다. 조용히 있을 때는 음과 덕을 함께하고 움직일 때는 양과 흐름을 같이 한다.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말이고. 그러므로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하늘에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며 사물에 대해 걸림이 없으며 귀신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므로 움직일 때는 하늘을 본받고 조용히 있을 때는 땅을 본받으니 일심이 안정되고 천지가 바르게 된다. 귀신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며 정신은 피로하지 않게 되니 일심이 안정되고 온 만물이 복종한다.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을 이루어서 천지를 대하고 만물의 실정에 통달한다는 말이다. 이를 하늘의 즐거움이라고 한다. 하늘의 즐거움이란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양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왕의 덕은 천지를 으뜸으로 삼고 도덕을 위주로 삼으며 매사를 무위로 처리한다. 무위로 하면 온 천하에서도 여유가 있지만 유위로 하면 천하에 의해 쓰여지기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무위를 귀히 여겼지만 위에서 무위한다고 아래도 무위하면 우위는 아래와 위가 덕을 같이 하는 것인데 아래가 위와 위의 덕과 똑같다면 신하답지가 않다. 예, 위에서 무위한다고 해서 아래도 무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래에서는 유위로 해야 돼요. 그래야 무위가 유지되는 거지. 위에서 무위하고 아래에서도 무위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가 우아함을 뽐내고 있으려면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 발개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백조의 호수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냥 물 위에 둥둥 뜰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조의 호수도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참 솔직한 이야기예요. 장사는 솔직해요. 네.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위에 있는 왕은 무위하면서 천하를 쓰고 아래에 있는 신하는 유위하면서 천하에 쓰이는 것이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아, 정확한 말이죠. 네, 정확한 말이죠. 그러므로 옛날 천하의 왕으로 탄 자는 지혜가 비록 천지를 감쌀 정도로 컸지만 네, 지혜가 있어야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힘이 있다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이제 패권 정치가 시행되는 때인데 말세에 그런 거죠. 네, 힘 있는 자가 주먹으로 억누르는 세상, 그건 말세죠. 예. 처음에는 지혜로운 자가 천하를 얻었다는 거죠. 물론 지혜만 가지고 천하를 얻는다는 것도 물론 혼동된 사회이긴 하죠. 워낙은 이제 덕으로 감싸야 되고 사실은 덕이 아니라 도로서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회가 쇠퇴해지면서 이런 좀 부조리한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지혜가 천지를 감쌀 정도로 컸지만 스스로 따지지 않았고 말솜씨는 모든 사물을 멋지게 꾸밀 정도로 잘했지만 스스로 즐겨하지 않았고 말은 잘했지만 말을 즐겨하지는 않았어요. 능력은 세상을 다 다스릴 정도로 위대했지만 스스로 쓰지를 않았다. 하늘은 만물을 낳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겨났고 땅은 키워주지 않았는데 저절로들 자라났으며 제왕은 무위하는데 천하의 일들은 공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신묘한 것이 없고 땅보다 부유한 것이 없으며 제왕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천지인, 천지왕이 각각 신묘하고 부유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왕의 덕은 천지와 동등하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천지를 타고 만물들을 부리며 사람들을 쓰는 방법이다. 근본은 위에 있고 말단은 아래에 있는 법이니 근본은 위에 있고 말단은 아래에서 이게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군주는 핵심을 쥐고 신하는 말단의 세세한 내용들을 처리한다. 삼군과 오병을 써서 정벌하는 것은 덕의 말단. 이건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것은 맨 최후의 수단이다 그 말이죠. 상벌의 이해나 여러 형벌을 써서 사람을 교화하려는 것은 교화의 말단이다. 형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최후의 교화 수단이죠. 잘하면은 사탕을 주고 잘못하면 후려치고 아주 이거 뭐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치네요. 이거 겁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통치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예의 법도를 자세히 나누고 실제와 명분이 맞는지 상세히 비교하는 것은 정치의 말단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의 법도를 자세히 나누고 실제와 명분이 맞는지 상세히 비교하는 것. 이건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정치의 내용은 뭐냐면 세금 계산하고 관련이 깊어요. 지금 세금 계산 문제죠. 법도를 세세히 나눠야 되죠. 세금을 잘 받으려면. 그리고 실제와 명분이 맞는지 비교를 해야 돼요. 소출하고 세금하고 정확히 맞는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는 거죠. 종과 북을 치는 소리와 꽁깃을 드는 동작은 음악의 말단이다. 이건 이제 동작 하나하나 거기에 매이는 것은 말단전은 음악이고 음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복을 입고 고구라며 친수에 따라 상복을 달리하는 것은 애도의 말단이다. 우리도 그 조대비 상복 문제로 사색당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후기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말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누가 정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가 상복을 어떻게 입으라고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정한 겁니까? 주자간에 의해서 정한 건데 해석에 따라서 다른 여지가 있고 뭐 장자로 보느냐, 뭐 왕위로 보느냐, 이 그거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건 핑계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애도의 말단이죠. 애도의 말단.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 다섯 가지 말단은 정신의 상태나 마음의 씀씀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관에 따라서 휩쓸려지는 말단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인간들은 휩쓸린다는 거죠. 이런 말단적인 학문은 옛사람에게도 있었지만 부차적인 것이었다. 군주가 앞서고 신하는 뒤따르며 아버지가 앞서고 자식은 뒤따르며 형이 앞서고 동생은 뒤따르며 윗사람이 앞서고 아랫사람이 뒤따르며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따르며 남편이 앞서고 부인은 뒤따른다. 뭐 이건 뭐 거의 뭐 유교의 강상 명교와 다를 바가 없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뭐 사실은 도가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육아사상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이 속에 이와 같이 좀비 간에 앞서고 뒤따르는 순서는 천지의 운행에서 나온 것으로 성인이 이를 본받는다. 천존집이 하늘은 높고 땅이 낮은 것은 신명의 자리, 봄 여름이 앞서고 가을 겨울이 뒤따르는 것은 사계의 순서이다. 모든 것들을 상하질서를 보려고 했던 것이 특히 육아의 봉건적인 사상이죠. 모든 것들을 상하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서 수평관계가 없어요. 육아에서는 수평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상하관계. 만물이 생겨나며 싹이 움터서 성장과 쇠망의 과정을 겪으니 이것이 변화의 흐름이다.
천지라는 지극히 신묘한 존재에도 좀비 선후에 차서가 있는데 하물며 인간에게 없겠는가. 종묘에서는 친족을 받들고 조종에서는 고관을 받들며 마을에서는 노인을 받들고 일을 처리하면 재능을 받드는 것이 대도의 질서이다. 이런 순서가 없다면 올바른 도가 아니다. 예. 자, 해제를 보면요. 조용하고 담담한 상태로 고요히 부유하는 것이 만물의 근본이다. 이 근본을 터득하면 요순과 같은 군주도 되고 신하도 되고 제왕과 천자의 덕도 되고 현성소왕의 도도 된다. 이 근본을 간직하면 은자도 되고 위대한 정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유교와 도가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아마 이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반론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며 장자의 후학들에 의해서 아마도 유가의 논리가 상당 부분 이 속에 좀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권해 역시 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유가 도가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논리에는 오히려 공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단락보다 유난히 이 단락을 길게 인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겠고요. 뭐 질문 있으면 뭐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